자, 산딸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. 대구는 산딸나무가 벌써 다 피고 졌는데, 여기 경남수목에는 아직 이렇게 산딸나무가 피어 있네요.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하얀 꽃잎처럼 보이는 게 있죠. 이게 꽃이 아니고 포라고 합니다. 가운데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암술과 수술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꽃잎 모양이 가로, 세로, 네 장씩 십자가 모양을 닮았다 해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. 꽃이 봄에 3월, 4월 다 지고 나면 이렇게 5월에 하얀 꽃을 보여주는 게 산딸나무입니다. 그래서 요즘은 주변에서 공원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산딸나무였습니다.